송전TV 시작합니다.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여 만에 40%를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10%포인트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폭등을 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폭락을 했습니다. 코인 의혹 때문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의혹, 또 돈봉투 게이트.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제. 이게 훌륭하다.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가운데 7명이었습니다. 72%였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 외교, 안보, 경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는 방향이 맞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넘지 못할까? 많은 이야기들, 많은 요인을 꼽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층이 없다.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층, 윤석열 정부 지지층이 넓게 포진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지금은 영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PK 아니라 TK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소위 보수 우파 내에서도 분열도 있고 또 보수 우파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치권을 개혁시켜야 한다. 정치권을 완전히 개혁해야 지금 언론 이야기,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가짜뉴스, 언론에서 가짜뉴스도 방멸을 해야 된다, 근절을 해야 되지만 보수 쪽의 언론도 언제나 분열되고 틈만 나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태도를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정리, 정치 개혁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국의 102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두 달 동안 30%대에 머물고 있다가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가 42.1%였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5.4%포인트 올랐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 55.4%였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 5.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각 세대별로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 뭐 외교, 안보, 부동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하고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기시다가 답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미 동맹 안보 강화 이 부분에 국민들이 가장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또 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 7일에서 8일까지 전국의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강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한다가 무려 72.2%였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 23.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여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친중 친북을 내걸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대화쇼를 벌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 있다라는데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정기조전환 지난 1년을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문재인이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거기에서 인터뷰를 한 지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바로 지난 5년 동안의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가 바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라는 이유고 우리의 국정운영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부동산이 뭐 얼마나 좋아졌다 이것보다는 문재인 정권 5년 완전히 망가진 이 국정을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얼마나 바로잡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일관된 그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아직도 공무원들이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과감하게 인사조치해라.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해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감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국정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그 강화하는 그 강도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정말 오로지 대통령 리더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중국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인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게 옳다 문재인 정권 5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 하나 덧붙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말하진 않았지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 윤석열 정부에 주어진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이 지지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국정을 바로 세워라. 바로 잡아라. 그 다음 문재인, 이재명, 조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송영길, 김남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 특히 법을 어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엄벌해라. 법치를 세워달라. 이게 윤석열 정부의 숙명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김남국, 송영길에 대해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상화폐 규모가 60억 원이 아니라 80억 원, 100억 원이 넘을지도 모른다. 또 김남국이 이런 코인을 사들이고 난 다음에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펀드를 만들었다. 그게 이 자신이 사들인 이 코인에 코인 시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재명과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김남국이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남국이 그 자신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태도도 국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가자마자 자기의 휴대폰을 폐기했다. 또 송영길에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은 이정근 녹취록에 따라서 9,400만 원입니다. 강내구가 주로 만들어서 돈을 살포한 9,400만 원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송영길의 스폰서가 송영길의 보좌관에게도 전 보좌관에게도 수천만 원의 돈을 주었다. 이게 지금 돈 살포 규모가 굉장히 자꾸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송영길의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거기를 통해서도 돈이 후원금이 들어왔고 그 돈을 송영길이 직접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내구를 구속한 데 이어서 이제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차례차례로 소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도대체 10명, 20명, 몇 명이 될지를 모른다. 지금 이런 게 이제 돈 봉투 게이트입니다. 송영길도 결국 소환이 될 것이고 송영길이 증거인멸, 휴대폰을 폐기한 만큼 강내구처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송영길의 돈 봉투 게이트,
김남국의 코인 의혹, 이게 여론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6일에서 8일, 지금 김남국의 코인 의혹이 불거진 그 이후입니다.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전국의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에 비해서 4.9%포인트 올라서 39.4%였습니다. 민주당은 4.3%포인트 내렸습니다. 30.6%였습니다. 무려 이 차이가 9%, 10%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당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이 차이가 지지율 차이가 10% 가까이 벌어졌다. 이게 굉장히 한 두 달여 만의 일입니다. 두 자리 숫자로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벌어졌다. 만약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두 자릿수 차이가 난다. 특히 민주당이 30%대가 무너질 것이다. 20%대로 다시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뒤집어질 것이다. 이재명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30.6%, 국민의힘은 39.4%, 8.8% 차이입니다. 거의 10% 차이로 접근하고 있다. 두 자릿수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장 내일 선거를 치르게 되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광주, 전라, 제주 지역, 이 호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긴 하지만 굉장히 호남 지역의 여론도 바뀌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이 안보협력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는 방향, 국정방향이 옳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이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고 있다. 이걸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데도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까지도 내려가고 이제 두 달 만에 겨우 40%를 회복할까? 언론의 문제. 여론조사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라는 입장,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견고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 영남권의 지지도 견고하지 못합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부 총질, 유승민, 이준석 내부 총질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초년생이다. 국정운영 잘할 수 있겠느냐. 국정운영은 잘하더라도 정치는 역시 오래 한 우리가 낫다. 이런 식의 생각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입니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 우파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견고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이 공격하고 근거가 있는 비판은 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이 부분을 폄하하는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의 내부 총질도 그 바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 정치 경험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물갈이 단호하게 칼을 빼야 된다. 정치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가 없고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전히 20, 30% 남아있는 저 묻지마 민주당 지지층, 개딸을 비롯한 여기에 맞설 수가 없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경제수치가 얼마만큼 올라갔다, 부동산 뭐 가격이 얼마만큼 안정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5년에 잘못된 국정방향을 얼마나 바로 잡았느냐. 문재인이 지난 5년간의 성취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그게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이 옳다라고 하는 반증이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자신감이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게 국민들의 모두 호응을 받고
그 분위기가 넓게 확산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